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슈퍼마리오 아슬아슬 흔들흔들이 아니구나, 흔들타워 게임이라는 제품 되겠습니다. 자, 쿠파의 공격으로 날아가는 마리오의 신나는 액션을 즐기실 수 있는 제품인데 꽤 재밌게 생긴 타워 게임인 것 같고요. 밸런스 게임으로 해가지고 균형 잡는 게임인데 세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하실 수 있고요. 2인용부터 4인용 가능하고 뭐 혼자서도 놀래면 놀겠죠. 했는데요. 자, 밑반이 이렇게 흔들흔들하게 돼 있어가지고 요거 갖고 이제 그 게임을 하는 건데요. 요거 탑 쌓아서 네. 올리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탑 올리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공이 하나 들어가는데요. 이게 피규어를 쌓다가 이게 중심이 흔들 이렇게 공을 여기 위에다 올려놓는 겁니다. 자, 공을 여기 위에다 올려놓는 건데 탑을 쌓다가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공이 떨어지면서 지게 되는 거죠. 자, 지게 되는 건데 자 우리 연서랑 한번 자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게임 규칙이야 다양하게 있는데 그냥 뭐 재밌게 하면서 한 판씩 승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서야 위에다가 공 잘 세워놔봐. 그치. 안 떨어지게 잘 세워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촌이랑 가위바위보. 삼촌은 이제 가위바위보. 내기가 해야 뭔가? 내기는 한 번 이길 때마다 치킨 한 조각씩 해가지고 연서가 지면 치킨 한 마리 사주기로 한 게 있는데 거기서 닭다리 하나씩 빼고요. 자, 미니 피규어가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당히 좀 디테일하고 이쁘게 나와서 슈퍼마리오 캐릭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모으시는 것도 요것만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상당히 좀 다양하고 이쁜 캐릭터들 아주 그냥 잘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그만 거 좋아서 모아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자, 너부터 올려 하나씩. 응가 그럼 좀 가벼운 거 해서 반대쪽으로 해서 살짝 놓고 왔어. 자, 대장. 아, 대장 가자 하다가 이거 안 떨어져. 살짝 놓고 자 내가 이번에 성공하면 저 연서 이길 것 같아. 제 끝에다가 놔야겠다. 자, 연서 돌차리.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세 개 갖고, 아, 세 개가 잘못 꼈나 보다. 그럼 요거 갖고 나머지 거에다 올리자. 가벼운 거, 여자 올려야지. 왜 이건 다 안 올렸어? 진짜 사진 잘못 꼈어. 어서 거기서 껴. 아, 이건 아니지. 이거 내가 두드렸잖아. 나야? 상당히 많이 흔들린다. 마리오! 해오! 자, 제발 이번에 무너져라. 아,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자, 다비스가 이겼고요. 루이지가 루이지 아니다. 눕혀졌어 내리. 천천히 해봐. 손 떨려. 흔들려라. 더 흔들려. 에이, 빨리 해라고. 안돼 내가 먼저 할게. 뭘 삼촌 할 차례잖아. 아, 내가 먼저 할게. 천천히. 올렸어? 어. 여기 있다. 너 큰 거 걸렸다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연습하는 두 번째. 자, 날렸고요. 자, 공주님 살짝.
너 드디어야? 자, 이번에는 연서한테 어드벤트를 주기 위해서 제가 타노스 가면을 쓰고 그 다음에 손도 타노스 장갑을 끼고 갑니다. 너무 너무 잘라 이거. 야, 이거 봐, 안 나죠 잘. 자, 붙읍시다. 일단 타노스와 연서와의 대결. 빨리! 야, 지금 잡히지도 않아. 이것도 꼈으니까. 아니 그 죽어. 야야. 왜 이렇게? 이거 죽고. 야. 이거 반칙. 아 왜? 야 넌 너무 세게 논다. 야! 어, 안 무너졌어, 그래도. 빨리 해! 야, 이거 삼촌 너무 불리한데 뭘 빨리빨리 하라고 소리치냐? 서라 때리다! 야, 이거 끼고 진짜 높기 힘들어. 사라진다. 내가 왔다, 내가 왔다, 내가 왔다냐, 왜? 철철 무너진다 철철. 알았어. 성공. 어제 뚱뚱한 애들 밖에 안 나왔어. 와, 왔어. 아, 야야 김수 쓴 다음에 쓴 다음에. 라라라라 와가 테크 크레이 와가 테크 크레이. 이겼어. 아니야, 마지막엔 내가 놓는 거야. 큐. 그럼 이번에 하나씩 빼기 할까? 응? 빼기 할까? 빼봐. 자, 먼저? 어? 어? 아, 야, 너무 좋아, 빨리! 야! 아, 빨리! 가르쳐! 아니, 하라고! 산, 어? 안 돼, 너무 쉬지 마! 아슬아슬하다. 됐어! 나 안 해! 자, 타노스가 이렇게 장갑을 끼고도 그냥 압승을 했는데요. 아주 이거 승리감 넘치고요. 재밌긴 하다. 예, 가격은 한 2만원대 정도 하는데 하나 정도 있으시게 되면 집에서 가족들이나 식구들하고 내기 같은 거 하실 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우리처럼 무슨 뭐 닭다리 치킨 내기도 좋긴 하겠지만 오늘 뭐 족발 먹을까 피자 먹을까 그럴 때 한번 서로 그 내기 걸어가지고 하시면 재밌을 것 같으니까 기대되시면 한번 재밌게 보시고 즐겁고 신나고 스릴 넘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우 이모 세봐. 내가 먹는다.